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이성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앞으로 관련자 소환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이상호 기자입니다.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 사건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이 사건 관련 현역 의원 첫 소환입니다.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.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강래구 씨 등과 공모해 마련한 1,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.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에는 내가 내일 돈을 주면 안 되냐고 묻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조달,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돈봉투 6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초 출석이 유력합니다. 앞서 검찰은 현역 의원뿐 아니라 지역본부장 등 수수자 상당수를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계자들의 증거인멸과 9,400만 원 외 추가 자금 살포도 수사 중입니다.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이 전 부총장 관련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.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습니다. 검찰은 핵심 증거인 통화 녹음은 원본이며 편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.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.